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던 전일과 달리 이날은 다우지수가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2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낙폭을 줄이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현재 1% 이상까지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면서 3,18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의 낙폭으로 973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코스피상에서 1조 원 가까이 장 초반부터 강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역대급 매수 규모를 보였던 개인은 오늘도 강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상에서 1조 1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사료주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틀째인 오늘 1% 내외의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철강과 조선, 정유, 건설 등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외국인의 투매가 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반면 개인이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강한 매수세,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매매 전략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양 지수, 다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일 미 증시는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 경제 지표 개선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었는데요. 연준 의원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또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통화정책 지원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고 낙폭을 키우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나스닥은 약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미증시 약세 마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가 넘는 하락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 주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위주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약세에 따라서 또 품절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시장 단기 조정 시에는 또 단기적으로 품절주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금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우선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호재가 발생해서 보통주보다 비교적 시총이 작은 이 우선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세장에서 우선주들이 테마를 이루어서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우선주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100억이 안 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급등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우선주 매매 시에는 좀 주의가 필요하니 이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원자재들 가격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철강,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뭐 곡물 등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라인 체크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뭐 코스피는 31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970포인트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약한 만큼 품절주들의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역시 원자재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양시장 지지 라인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수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어제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예민하게 좀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특히 이제 개장 초에 이제 많이 밀려서 이제 오픈하는 걸 보고 또 선물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고 조금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것 자체 마이너스더라도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조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4말 소위 말해서 4월 말 뭐 5월 초까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리스크 사실은 이제까지 양쪽 완화를 했으니까 이제 풀어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때 왜냐면 걷어들여놔야지 다시 한번 경기가 어려웠을 때 풀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확장 정책을 펼쳤다가 조금 이제 걷어들이면은 그 자체가 시장에서 위험스러운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반발 심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빌드업을 해나가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고 각국 이제 원자재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이제 테이퍼링까지 빌드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좀 측면이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추세적으로 풀려 있는 자금들 어쨌든 건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나스닥이 어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이 이제 제일 중요했던 녹색선으로 되어 있는 120선 인근은 계속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어제 살짝 촉촉하게 깨고 올라왔거든요. 깼거든요. 깬 이후에 바로 양봉을 돌려 올리면서 어쨌든 간 중요한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앞으로 계속 추세는 조금씩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인근 박스권 상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3250 하단 2950 말씀드리고 있는데 3250선에서 일단은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어떤 뉴스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좀 급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내 매매까지도 변동성이 급하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고 좋은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5% 하락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사고 싶었다가 비싸서 못 산 종목도 확률상 가치 완에서 5% 하락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을 정리하고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 종목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낙폭이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 좀 정비를 좀 해가시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급하게 외부에 있는 자금을 끌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물을 탈 정도의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박스권 상단 3250선에서는 인버스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그때 좀 지금이라도 조금 인버스를 갖고 계시고 하락을 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3000선 인근이 되면은 해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 조금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종목들 비싸서 못 샀다. 그래서 차후로 후발로 샀던 그 종목들보다 내가 갖고 싶었던 선발 1등 1순위 종목으로 조금씩 포트를 변경해 가시는 내부 그 주식 비중 내에서 변경을 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직 걱정도 할 정도의 시장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 오히려 이게 테이퍼링까지 가는 빌드업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테이퍼링 시작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드린 시장 분석과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네이버 TV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시황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도 금요일 오후에 이제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좀 좋았을 때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종목 진단 같은 걸 해드린다고 해도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니까. 근데 네. 갑자기 하루 만에 시장이 빠지니까 갑자기 막 종목 진단 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 못해드렸던 종목 진단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포트 내에서 내가 못 샀던 종목들 다음 소위 말해서 후발 종목들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옮겨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그 소리 말하는 세력 형님들의 뒷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선가 드름직한 이야기. 제가 뭐 직접 뭐 이렇게 뭐 알고 뭐 이런 것라기보다는 강남에 있는 모처에 가면 다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방송 때 말씀을 드리니까 주식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밝은 부분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들도 설명드리는 시간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해드리지 못하는 종목 진단이나 포트폴리오 점검 전략들 이외에 종목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 4시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에는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12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네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가지 종목 중에서 5번 종목입니다. 0으로 시작하는 0땡땡땡 4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영어로 시작하는 네 글자 종목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요. 주가는 현재 2,000원대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주물 소재를 제조하고 또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 자동차 부품의 상품도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최대 주주인 삼신정밀이 있고요. 또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이 종목도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도 수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세계 완성차 업체의 납품 관행 또한 품질 위주로 변화가 되면서 가격 대비 품질에 앞서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직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오늘 좀 퀴즈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 SL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굉장히 오늘도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 현재 시간 7.59%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종목 현재 8% 상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종목도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종목들 있고 또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SL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제 장초에 미리 받으셨으면 지금 10% 넘는 수익을 내고 있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방송 전에 미리 종목을 못 받으시면은 이미 뜬 종목을 따라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오늘 또 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배가 아프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퀴즈를 잘 풀어주시면은 저희가 장 전에 미리 네. 좋은 종목들 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이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영어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한번 이제 급등을 줬던 바가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물류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 때문에 잠시 이제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적이 있고 그 테마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단기 바닥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터졌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터진 이후에 조정을 주면 그때 한번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는 종목 네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가덕도 관련주로 공항 관련주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영자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 아직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힌트 더 없나요? 그러면 저기 일단 네. 네 글자의 종목인데 네. 이제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항상 여러분들이 힌트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1년 3개월 했습니다. 네. 이제는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일단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사실은 많이 이제 못 보셨을 거예요. 옛날 이제 여기 이제 가가지고 이걸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극장이라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아주 그럴듯한 표현을 쓰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단성사라든지 네? 뭐 피카데리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피카데리. 모르시나요? 그 종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아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요새 CGV가 그 예. 피카디리 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단성사나 이런 게 네. 이제 그 종로에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왔던 것 같은 저희 때만 해도 밤에 이제 야간에 들어가면은 세 편을 새벽까지 보여드리는 심야 사냥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이제 극장에서 보는 것은 것을 아까 세 편을 상영하는 그것 앞에 있는 두 글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제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글자의 힌트를 네이버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이 두 글자는 네이버에 따르면 어학사전에 네. 따르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도하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풍부하며 특수한 광택을 가진 물질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게 뒤에 있는 두 글자니까 네. 영어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찬스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쓰도록 하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네. 바닥난 힌트 보따리를 역시 또 박박 긁어서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자, 요즘 힌트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실 때 나라면 이런 힌트를 주겠다,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제 SA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째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말씀드렸는데 또 갑니다.
그런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제 종목을 만약에 한 번 더 할 일이 있을 때 그 힌트를 쓸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은 정답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니까 그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를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대성 엘텍 매수가 1490원, 비중 15%입니다. 손실이 20%가 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매각 이슈는 사라진 것일까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재가 11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손실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각 이슈가 나올 때 사셨으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손실권에 들어가신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슈팅이 나오거나 에너지를 한번 분출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종목 소개 오늘 이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가격도 신고한 관련주로 한번 시세를 준 바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시세를 줬을 때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시세를 준 이후에 조정을 줬을 때 그제서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유면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대주주인 스틱에서 이 지분 전량을 이제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그게 올해 1월 나온 이후에 이제 급등을 했던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끝난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트에 좀 반영돼 있는 측면은 있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해졌지만은 한 번 더 실제로 이제 인수할 수 있는 회사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긍정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을 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움직이는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가 안 좋아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줄쳐놓은 이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보시면은 뉴스가 뜬 이후에 이 종목이 빠진 게 아니에요. 뉴스가 뜨고 급등했을 때 들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구간이면은 오히려 전에 한번 바닥을 잡아왔던 자리 한 1,100원 정도 구간에서 계속 지지를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고 120선도 올라오면서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아주고 만약에 한 번 이제 올라갔다가 한 1,200원, 1,300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4바닥을 만들고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1,100원 손절가 잡고 한번 끌고 가보시면은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긴 하지만 아직은 좀 이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단 손절가 1,100원 잡아보시고 보유해보시면 매수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9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매수가 12,300원, 비중 50%입니다.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 얼마까지 볼까요? 파이팅입니다까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최근에 소비주들 강세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12,650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 수익 중이신데 얼마까지 보유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비중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텐데요. 레깅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현재 잭시믹스가 에슬레저 부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에슬레저 활동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데 지금 12,300원이시면은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막 많이 낮은 편은 아니세요. 지금 한 중간 정도신데 제가 주가를 한번 잡아드리자면 13,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저항이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이 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저점 한 1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한번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시고 길게 보시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시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조급해지고 또 내려가면은 그만큼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비중을 13,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줄여주시고 11,000원 혹은 10,000원까지도 조정이 좀 놔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추매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시고 또 13,000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13,000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점인 14,350원 이상으로도 또 주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년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비중이 높으신 부분만 좀 줄여나가 주신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 충분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매수 단가나 비중을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3,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신 다음에 11,000원대에서 재매수하시고요. 13,000원이 돌파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1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매수가 3,800원, 비중 15%인데요. 계속 떨어지네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8% 넘게 빠지고 있는데 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이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일단 그 차트가 오늘 뉴스가 뭐 나온 게 있나 봤는데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거는 없거든요. 네. 사실 뉴스가 나와서 빠지는 것보다 뉴스가 안 나와서 빠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우려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뉴스가 나와서 빠지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뉴스를 보고 누군가 던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가 안 나온 상태 빠지면은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은 급하게 소위 많은 큰 손들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까지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전일 대비해가지고 800% 넘게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종가까지 가보면 1000%가 넘을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서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그 옛 격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추매하기 좀 부담스럽고 추매를 하실 거면 음봉이 끝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걸 지금보다 비싼 값에 사시더라도 반등을 주는 걸 보고 확인하셔야 되고 오히려 만약에 3,000원대가 3,000원 자리가 깨지면 지금 현재 구간이 제하장제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이고 전에 한번 뚫어졌던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3,000원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추가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뭐 옆으로 눕는다든지 골치 한번 상해 버릴 수도 있고 특히 이런 식으로 뉴스가 없이 이제 빠지는 것들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단타 치는 분들은 좀 놀 수 있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물타기를 하시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가지 높으세요. 매수가지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위에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가셨다가 단타를 치고 나오시는 분들이면 뭐 한 몇 프로 먹고 나올 텐데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안 파시고 또 오버나이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3,000원 자리가 깨지는지 확인하시고 안 깨지고 내일이라도 양봉이 나와주면 그때는 조금 이제 추가 매수 여력이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내일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뭐 아마 이제 뭐 조회공시 요구하고 별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지금 던지는 주체 세력이 일단은 현재까지 이제 뭐 가집게 된 거를 보면은 투신 쪽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알고 던진다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3,000원 손절가 잡고 깨지는지 확인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3,0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내일까지 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은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원 매수가 6,700원, 비중 50% 보유 중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반등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세원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로 지난 2월 달에 고점 경신하고 나서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 또 비중도 크신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6,700원이라고 하셨는데
6,700원까지는 한번 다시 상승을 놔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700원이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반등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시면 일단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자면 5,4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4,000원까지도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크게 늘리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6,700원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중이 50%니까 이게 추가 매수를 할 여력이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5%씩 좀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타기도 한 뭐 3%에서 5% 빠졌다라고 해서 또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지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고 비중을 늘려가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5,400원 주요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서 지지가 좀 나와주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가 부근이 6,700원 부근에서 좀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라서 조정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6,700원 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제 조금 더 수익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6,7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7,200원까지 1차적으로 7,200원 그 이후에는 8,5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늘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싣지 마셔라. 그리고 물타기를 하실 때에는 뭐 5%에서 3% 뭐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아졌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비중을 늘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400원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요. 지지가 되면 이제 반등이 돼서 매수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 6,700원이 돌파하면 7,8천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0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라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고뇌 표정이 좀 있으신데 괜찮으세요? 2차 힌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뭐 2차 힌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네.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하면 많이 아는 종목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영어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고요. 네. 앞에 두 글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속대서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가 아니죠. 주식의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네? 돈 벌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네네. 부기 땡땡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은 충분히 뭐 아실 수 있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그 집이 이제 뭐 만약에 무너지거나 이제 화재가 나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탐지기를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금속도를 이제 득하기 위해서 네.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말씀드리는 예서 쇠라든지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가 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이제 쇠 붙이를 잘 못합니다. 비싼 거 금 붙이는 모르겠습니다.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이제 저렴한 것들 잘 못하는 이제 알레르기 보기보다 제가 항상 보기하고 다르게 네. 섬세합니다. 델리케이트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네. 앞에 있는 두 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 탐지기에 들어가는 두 글자를 넣으시면 충분히 글자가 되고 네. 최근에 이제 어제 최근에 우리 김선아 전문가께서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란 톡방에서도 왜 김선아 전문가 안 나오냐 이런 걸 보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이제 고수의 관심 종목을 지탱한 추측돌인 줄 알았는데 아니인 거였어요? 박힌 돌이구나. 고인물이었구나. 언제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빈자리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티가 안 날까 봐 못 나오고 티가 안 날까 봐 그랬는데 아이고. 티가 안 나면은 더 이제 마상을 입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 보내실 때 김선아 전문가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김선아 그쵸, 전문가를 또 칭찬해 주시는 문자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나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별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앞에 두 글자 북이 땡땡 또 그 극장에 상영하는 것, 그리고 뒤에 두 글자는 땡땡 탐지기, 여러 가지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오늘도 우리 김선아 전문가님이 오랜만에, 2주 만에 오셨죠. 또 이제 전문가님을 환영하는 메시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07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동국제강 매수가 9,590원, 비중 20%입니다.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인데 정말 수익 많이 나셨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가 굉장히 낮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뭐 전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가가 9,600원 부근이신데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뭐 혹판, 철근, 형광과 같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철강 제조업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뭐 철강석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관련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저항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 28,000원 부근에서는 저항이 계속해서 좀 나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조정이 나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밑에서 다시 한 번 또 그만큼 수익 실현을 하신 만큼 비중을 또 늘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바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한 3만 원 이상까지도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700원, 27,800원 부근에서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한 비중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두시고 조정 시에 추가 매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27,000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3만 원까지도 상승이 나아지는지 보시고요. 한 번에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것보다는 좀 나눠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매수가도 굉장히 낮으시고 또 이 종목이 나쁜 종목도 아니고 최근에 철강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아무래도 한 번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24,500원 부근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면 좋으니까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빨리 줄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27,800원 돌파하게 되면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매도하시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2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매수가 10만 5천 원, 비중 30%입니다. 잘 갈 것 같았는데 요새는 좀 하락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데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상승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액면 분할한 다음에 뉴스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우리 이번에 SK 뭐 IT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미 이제 상장되기 전에 뭐 땅 산 기대감, 땅 상할까 막 이런 막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이제 밀어내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유도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카카오도 처음에 지금 이제 이분은 10만 5천원이지만 이거 제일 많이 몰려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12만 원대 중반에 정말 많이 몰려 계십니다. 당일날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개뿐 당일날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길게 보고 들어가시는지 짧게 보고 들어가시는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61선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 그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롱텀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현재 한 매수가 인근이 사실 61선 인근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21선 깨고 내려오고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짧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수익권이시니까 비중을 줄였다가 원래 샀던 가격대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걸 좀 길게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오셨던 분이면은 61선이 깨기 전까지 한번 쭉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대책을 좀 드리니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고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 10만 5천이지만 12만 원대에서 문의 들어오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때도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뭐 오늘 뭐 급등 중 당연히 실제로 급등했었으니까 윗거리가 나와서 그렇죠. 급등 중일 때 막 뉴스가 나옵니다. 급등하고 있다. 뭐 또 헤드라인을 보면은 뭐
파업 호재, 액면 분할 호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때가 사실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나만 못 사는 거 아니야? 나만 두고 이 종목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급해 하시다가 조금 이제 물리 고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는 말씀도 아우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1선 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원산업 매수가 22,700원, 비중 10%입니다. 제가 좀 고점에 들어간 걸까요?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자인데 좀 매수가 높으신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방송 처음 날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차트를 좁게 보지 마시고요.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문자를 주신 분이 내가 매수를 어디서 했는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고점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다라고는 좀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도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밀화학 관련해서 종합 첨가제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요. 올 초에 이제 화학 업황 업사이클에 따른 캐파 증설 수익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지난달 말에 1분기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면서 그 이후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비중은 10%시니까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고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는 잠시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해도 될 만한 가격대는 한 17,800원 부근, 18,000원 부근 오면 1차적으로 비중을 한 5% 정도 더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평단을 좀 낮추시면은 22,7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이 과거에도 저항을 좀 몇 차례 받았던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23,000원 부근 오시면은 이때 비중을 좀 일부 축소를 하시고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28,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지금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8,000원 부근까지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은 영화금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가덕도 관련해서 많이 이제 그 저희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문자 보내주실 때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구조대 요청을 정말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사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 뉴스들이 어디 나왔는지 딱 보니까 알만하죠. 급등했던 자리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 정도는 오히려 지지를 주고 올라오는 자리들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매수가 저희가 항상 시초가 잡아왔고 2,070원 목표가 2,350원 손절가 1,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영화금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영화금속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은 영화금속. 부귀영화를 꿈꾸며 주식의 세계로 들어왔건만 여기는 어디 메뉴? 빨리 지옥 탈출하고 싶어요. 라는 지금 지옥에 와 계신가 봐요.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겠는데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만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돈 먹는 게. 그러니까 그런 노란통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니 아무도 안 믿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한다고 돈을 버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이다. 네. 다이어트를 그만큼 열심히 해야지 살이 빠지는 그쵸, 것처럼 주식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반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성. 네, 주식과 다이어트는 똑같은 거네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나는 거니까. 언제나 하고 있지만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다. 아,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자, 3073번님께서 늘 감사합니다. 멋진 멘토님 팬입니다. 사랑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좀 서운한 마음이 좀 사라지시나요? 김성아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네, 제가 아무리 봐도 하트 모양이 세 개나 있는 거 보니까 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더 서운해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름을 정확히 박아주시지 않으면은 네, 속섭해할 예정이니까. 요즘 제가 항상 섭섭할 나이입니다. 네. 항상 그럴 때고, 요즘 저희 이제 동기동창, BC도 보면 항상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이, 요즘 그럴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이제 김서 전문가도 여러분들 많은 칭찬해 주시고, 또,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시면 믿지 않는다는, 네, 좀 불신의 눈빛이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믿음 많을 때죠. 자, 김선아 전문가님을 환영하는 문자도 왔는데, 이제 좀 이름을 틀리셨네요. 김선아 전문가님, 갈수록 방송을 잘하신다고, 또 모처럼 반갑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김상현 전문가님 대신에 제가 고수의 관심 종목 출연증에 있습니다. 네, 수요일과 금요일 남자분들의 시청률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읽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 먼저 볼 텐데요. 네,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3,200선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1.1% 하락하면서 3,172선을 지나갑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처럼 물량이 계속 많아집니다. 개인이 오늘도 시장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1조 4천억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기관과 외국인 함께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에 비해선 오늘 조금 덜 빠집니다. 저가 970이었는데 심리적인 지지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7% 하락세 971선을 지나갑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같이 갑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잡힌 모습인데요. 개인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네요. 1,600억 원 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미국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0%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적자 상태지만 시장은 잠깐의 인기가 아닌 대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호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만 로블록스의 주가는 시간에 거래해서 6%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터닉 시스템이 시세가 제일 좋네요. 5.6% 오르고 있고요. 지니뮤직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의 오름세 6,530원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스푸트니크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백신을 승인한 나라는 63개국에 이르는데요.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서 이 스푸트니크의 긴급 승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트론과 EID 오늘장에서 시세가 좋네요. 이트론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EID는 기관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트론 887원, EID 45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진 점 확인하면 되겠고요. 테마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원자재뿐만 아닙니다. 곡물가도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옥수수 가격만 50%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도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이 선물가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쏟아진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한일 사료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8%가 오늘 고점이고요. 현재 10%의 오름세 2,52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뿜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170선까지 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역시 오늘 8만 원 선이 좀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가량의 낙폭으로 8만 3,400원 정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